웹툰스쿨 특집 만화인 헬프데스크 변호사님께 여쭤봅시다. 모두들 털하입니다.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설 웹툰화를 앞두고 있는 작가입니다. 계약을 앞두고 소설 웹툰화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알아보고 있는데, 최근에 소설 웹툰화는 저작권은 작가가 가지더라도 전성권은 플랫폼이 가지게 돼서 3년의 계약이 끝나고 다음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그 이후부터는 수익 쉐어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까 플랫폼은 저작권자 A와 저작권자 B가 플랫폼에게 제공한 저작물의 원활한 출판, 판매, 유통을 할 수 있도록 전자책 및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배타적 독점 전성권을 가진다라는 내용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이 조항이 위에서 말한 그 내용인가요? 배타적 독점 전성권이 구체적으로 뭔가, 이 조항은 불공정한 조항이 될 수 있는가, 이게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웹툰과 웹소설을 플랫폼하고 연재를 하려고 계약을 하게 되면 거의 반드시라고 해도 될 만큼 보게 될 조항입니다. 배타적 독점 전송권. 요거에 대해서 이제 겁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타적 독점 전송권. 저 같은 경우 이제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변호사님으로부터 들은 권위가 있는 전문가의 답변 한번 들어볼게요. 전송은 웹툰 연재 같은 걸 말합니다. 배타적 독점 전송권은 이 회사, 이 플랫폼만이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고 다른 회사는 갖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즉, 보내주신 사연의 경우 저작권자 A와 저작권자 B가 플랫폼에 제공한 저작물인 웹툰, 즉 웹툰 작품은 그 해당 플랫폼에서만 연재할 수 있고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서 연재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배타적 권리 설정은 저작권법 5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런 계약을 했다고 그 자체가 불공정 조항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네이버, 카카오페이지, 만화경 어떤 곳에 연재를 하게 되면 여기도 올리고 저기도 올릴래요 라고 하는 경우 없죠. 네이버 웹툰은 네이버에서만 볼 수 있고 카카오 웹툰은 카카오 웹툰에서만 볼 수 있고, 그죠? 레진은 레진에서만 볼 수 있고 만화경 만화경에서 볼 수 있고, 이게 우리가 흔히 익숙한 플랫폼의 기본적인 보통 웹툰 작품, 웹소설 작품 연재잖아요. 다른 경우가 있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하는 걸 비독점 연재라고 하죠. 그건 주로 이제 뭐 카카오페이지나 네이버 시리즈나 약간 이거 좀 열려있는 곳에 많이 있죠. 그리고 오픈 플랫폼들끼리는 막 작가가 다 여기저기 올리기도 하죠. 요건 이제 비독점이죠. 독점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자체가 굉장히 그 불공정한 내용은 절대 아니에요. 다만 이 플랫폼에 독점적인 연재권을 주는 것이니까 비독점 계약과 비교해서 충분한 대가, 금전적인 대가가 있는지 보면 됩니다. 이게 이제 변호사님의 답변이에요. 당연하죠, 여러분들. 독점 계약은 비독점 계약보다 계약 조건이 좋아요. 왜냐면 우리에서, 네이버에서만 볼 수 있게 하는 거니까, 카카오에서만 볼 수 있게 하는 거니까, 독점적으로 연재하는 거니까 여기저기 다 올릴 수 있게 열어주는 비독점 계약에 비해서는 고려나 수익쉐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좋겠죠. 그게 웹툰 곳의, 웹툰 웹소설의 기본적인 어떤 흐름이죠, 여러분. 답변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조항이 계약 기간 동안에만 한정되는 조항인지, 그러니까 보통 계약 기간 3년 이렇게 가요. 5년까지 가면 뭐 예전에 많았는데 요즘은 3년을 많이 해요. 연재 후 3년, 완결 후 3년 이렇게.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에도 존속하는 조항인지 여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약이 끝났는데도 계속 배타적 독점권을 가지면 이상하잖아요. 연재가 끝났는데 여전히 거기에서만 볼 수 있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즉 계약 기간 동안에만 유지되는 조항이라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웹툰 웹소설의 연재 그 조건이에요. 독점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수익에 대해서 걱정이 되신다면, 독점 계약 기간이 끝나면 플랫폼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작가님의 동의 없이 그 작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플랫폼에서 계속 사용하고자 한다면 플랫폼 이용자의 뭐 열람 횟수, 조회수 등을 기준으로 해서 당연히 저작권 사용료, 즉 로열티죠, 이걸 받을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미리 추가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지망생 분들 같은 경우 작품 하나라도 연재를 해보시면 요거 많이 익숙하실 텐데, 지망생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좀 그 이 부분에 대해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원래 기본적으로 많이들 가장 흔하게 하고 있는 게 특정 플랫폼에 연재 대비를 한다라는 것, 연재를 시작한다는 건 거기에서만 볼 수 있는 독점 작품을 내는 것이랑 거의 동일한 말인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으로 거의 이게 흔합니다. 그리고 가끔가다가 연재 계약이 끝났어요. 연재 기간이 끝났고 보통 이 경우에는 이제 딱 두 개로 갈리죠. 연재 기간이 끝났는데 자동으로 연장된다, 연장 안 할게요란 말을 안 하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도 있고, 계약을 계속 연장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수동으로 연장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계약 기간이 끝나고 연장이 안 됐어요. 그럼 계약이 끝난 거죠. 그러면 보통 작품이 내려가요. 왜냐면 계약이 끝났으니까 플랫폼에서도 그걸 계속 보여줄 수 없고, 보게 되면 수익이 나야 되니까, 그럼 나눠야 되니까, 그럼 계약을 연장하는 게 맞죠. 그래서 배타적 전송권이라는 것은
그게 불공정 조항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다만 배타적으로 해놓고 그 비독점 작품하고 비슷하게 대가가 별로 안 좋아. 그러면 독점으로 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 곳에서만 내 작품을 볼 수 있게 계약을 하는 이유가 없는 거죠. 이 부분은 많이 그 이상한 문화가 잡혀있지 않아요. 이 부분은 좀 잘 잡혀있어요, 웹툰 쪽이. 그리고 이제 계약이 끝났어요. 그러면 작품은 내려갑니다, 보통. 그리고 작품은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구작 연재라고 하죠. 작가의 구작 연재는 그 구작이 계약 기간이 끝나서 다른 플랫폼 이곳저곳에 다 올릴 수 있게 풀린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는 카카오 페이지에도 올리고 네이버 시리즈에도 올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계속 연장하면서 그곳에서만 볼 수 있게 계속 연장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